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은 음악 뮤직비디오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베트남 래퍼 언급해보는 것 같아요. 바로 허슬랭 러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Dear Love이라는 뮤직비디오고, 일부 구독자분들이 이 비디오를 요청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우연하게 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칠 바이브, 나이트 바이브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라서 제가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제가 허슬랭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조금 안 찍은 지가 됐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래퍼의 어떤 코어 팬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좀 언더그라운드? 베트남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중 있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래퍼, 그리고 허슬랭이라는 이름, 허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에 걸맞게 진짜 허슬해요. 새로운 작업물을 공백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냅니다. 저는 이런 래퍼들 굉장히 존경해요. 예, 허슬랭 러버의 Dear Love 뮤직비디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제가 딱 좋아하는 이 바이브.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허슬랭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이런 깊고 진한 느낌의 어떤 나이트 바이브에 잘 어울리는 음악만 저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자,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이 래퍼라는 직업으로 사랑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빌어먹을 사람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뮤비의 배경이 되는 이런 공간들도 너무 바이브가 좋아. 한편으로는 허슬랭이 지금까지 들려줬던 음악에 조금은 이채로운 느낌도 있어요. 약간 웨스트코스트 지향적인? 그 벌스 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특유의 그 칠한 멜로디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독적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들리는 이 808 드럼 사운드가 너무 바이브가 좋아. 허슬랭 러버 같은 경우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 몇 번 찍어보면 베트남 래퍼들 중에 되게 자기 곤조가 있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딱 자기 애티튜드가 딱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성? 태도 같은 게 항상 그 코어 팬들이 항상 지지하는 이유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또 저는 허슬랭 러버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이 래퍼한테는 그 특유의 소울이라는 게 있어요. 소울 없는 래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소울을 제가 외국인인데도 느꼈다는 거는 이 래퍼가 얼마나 그동안 고군분투해왔고 어떤 뭐 사랑, 아픔, 피, 땀, 눈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조회수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뮤직비디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뮤직비디오이자 전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뮤직비디오도 항상 허슬랭 같은 뮤직비디오 보면 되게 뭔가 자연친화적이고 그러면서도 되게 좀 스웩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래퍼한테서 가사나 목소리나 어떤 랩할 때 플로우를 듣고 소울을 느꼈다는 거는 이 래퍼는 그동안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는 과정과 피땀 눈물 같은 게 있었으니까 저는 이런 바이브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랩을 잘해도 이런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는 래퍼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래퍼의 어떤 소울풀함이 전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